VPN을 제안하는 나라.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고지식 영상에서 얘기했던 VPN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VPN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순수한 VPN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VPN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VPN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는 하지만 속마음은 국가가 원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별로 규제의 강도와 이유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다양한 나라의 VPN 규제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 첫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2018년 인터넷상에서 과격분자들을 막기 위해 VPN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VPN과 프록시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오직 정부에서 인정한 VPN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VPN이라는 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걸로... 이번 VPN 조치는 사실상 텔레그램을 막기 위함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VPN 혹은 프록시를 사용 시 개인은 5만원 이하, VPN 회사에게는 1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란입니다. 이란도 2013년부터 국가가 인정한 VPN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용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VPN 사용으로 인하여 죄를 받는 사람은 드물다고 해요. VPN 뿐만이 아니라 2009년 이란에서 페이스북 접근을 국가적으로 차단하게 되는데 뭐 페이스북 정도는 많은 유저가 VPN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가볍게 넘어가는 추세이지만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법이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2012년도에 모든 개인은 VPN을 사용할 수 없게 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은행, 회사, 교육 등의 목적으로는 VPN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이 법을 만든 이유는 UAE의 통신사가 사람들이 스카이프나 왓츠앱, 바이버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너무 많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니까 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VPN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VPN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강도에 따라서 최대 4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오만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와 비슷하게 인터넷 전화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VPN 사용을 2010년도에 금지하게 됩니다. 적발 시 개인에게는 약 130만원 이하, 회사에게는 2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승인된 VPN만 사용이 가능한데 다 추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강력하기로 유명하죠. 중국 정부도 2018년에 오직 정부가 승인한 VPN만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들에게는 정부의 승인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 여기서 정부의 승인을 받는 VPN이란 로그가 보관되는 VPN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내 익명성을 얻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VPN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VPN과는 별개로 중국은 예전부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다수의 외국 웹사이트를 정부가 Great Firewall, 한국말로 하면은 만리 파이어월 장성으로 막아놓은 상태죠. 이유는 인터넷 세상에 너무 많은 반중국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자국의 기업이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대신 알리바바, 구글 대신 뭐 바이두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자국의 기업을 발전시키는 거죠. 하지만 한 미국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8년도 기준 중국 광고주가 페이스북 광고에 약 5조 4천억을 지출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워낙 외국에 있는 중국인들도 많고 또한 중국 내에서도 사실 할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뭐 승인을 받은 VPN이고 뭐고 완전 차단하는 국가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벨라루스입니다. 2015년 이후 토르 브라우저와 모든 VPN 사용을 차단합니다. 사실 이름이 벨라루스긴 하지만 사회 정책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와 비슷하게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벨라루스 사람들은 토르와 VPN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2014년 ISIS의 페이스북 선전물을 막기 위해서 VPN 사용을 완전 금지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채팅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막았다고 합니다. 주 이유는 온라인 테러 활동을 제한할 목적이었으며 이는 이라크에 사는 누구나에게 다 적용됩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완전히 VPN을 제한하는 마지막 나라는 북한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0.08%인 북한에서 VPN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은 뭐 아무튼 VPN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는 모든 외국 미디어 매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주민, 심지어는 외교관까지도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PN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금지한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 사생활 보장과 범죄 악용 간의 대립, 그 바로 중심에 서 있는 VPN.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까우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건이었습니다.